젊은이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전국에서 울산하고 대전이 재미없는 도시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좀 상하는 대답인데 민선 8기 들어서 울산시가 꿀처럼 단맛 나는 재밌는 도시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의미로 꿀잼 도시 울산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일환으로 현대자동차와 울산상공회의소와 함께 산업경관 개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산업시설에다가 디자인을 입혀서 울산만의 독특하고 재미있는 볼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목적입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천편일률적인 회색빛 공업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3월 SK이노베이션과 이 회사 공장 앞에 지름 6m, 둥근 형태의 미디어 아트 조형물을 설치하고 노후화된 공장 건물과 담장 등에 국내의 유명 작가의 예술 작품을 채색해 경관 거리를 조성하는 협약을 가졌습니다. 이 사업은 오는 8월 완공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이번에 또 현대자동차와 울산상공회의소와 함께 산업 경관 개선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에 있는 공장들은 생산 설비를 위한 그런 공장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울산에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색채를 입히고 시민과 어울리는 그런 공간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명청교 넘어오면서 굉장히 지금의 공장은 컴컴해요. 그런데 명청교 들었으면 저게 뭔가가 상징성 있게 만들 것입니다. 현대차는 이번 협약에 따라 사업비 120억 원을 들여 북구 아산로 해안문 출입구에 시민에게 유익한 다양한 정보와 현대차만의 볼거리를 제공할 폭 20m, 높이 21m의 대형 LED 미디어 전광판을 설치합니다. 현대차 명천문과 정문, 사공장 정문에도 전광판을 설치해 현대차의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담습니다. 주변 담장도 현대적인 도시 디자인이 가미된 야간 경관을 구현한 예술 담장, 아트 홀로 조성하고 출고센터 정면 주변을 식물형 담장으로 조성합니다. 현대차 울산 물류센터 외관도 예술적 디자인으로 새롭게 단장합니다. 울산시는 아산로 1원을 5개 광고물 등에 설치가 가능한 특정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행정지원과 함께 현대차 주변 지역에 환경정비도 실시합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기업 참여 환경조성에 앞장섭니다. 이번 현대자동차 경관 개선 사업은 오는 9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산업경관 개선 사업이 지역 주요 기업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